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입니다. 말 그대로 원 플러스 원 저축 계좌라고도 불리며 2022년부터 화제가 되어왔던 정책으로 올해 재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선 꼭 밟아야 하는 절차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작년에 비해 달라진 내용도 있는지 이 영상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먼저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그 지원 내용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정 금액을 가입 기간 3년 동안 저축하면 동일 금액 이상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 지원 금액은 크게 일반 저소득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저소득 청년의 경우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1:1 비율로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주게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1:3 비율로 3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만기가 되면 일반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본인 저축액은 360만 원이지만 정부에서 360만 원을 지원해줘서 총 72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이자를 합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원 내용만 봐도 타 정책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혜택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만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가입 요건에 모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청년 정책인 만큼 가입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론 가구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요건의 경우에는 가구재산이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023년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은 약 207만 원가량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득 인정액이 소득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흔히 가구소득 인정액을 얘기하면 세대주 또는 구성원의 소득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으로 예금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연금 및 급여 등의 소득을 모두 합쳐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대주 또는 가구원의 소득이 낮다고 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는 알고 계신 대로 순전히 근로소득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의 조건으로 작년에 비해 20만 원 가량 상향이 됐고요. 다만 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작년엔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됐었지만 올해엔 월 1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2년도 자료를 참고했을 때 근로사업소득의 기준이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으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수급 자체 소득뿐만이 아니라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해당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추가로 국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요건에 모두 충족되신다면 이제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만 하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5월 26일까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각 시군구에서 7월 말까지 소득 확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입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 대상자 선정 확인 문자가 오면 통장을 직접 개설하시고 적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해선 꼭 밟아야 하는 절차, 반드시 만기 6개월 전까지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 내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 후에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계좌는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최소 10만 원씩만 납입하시면 되고요. 서울시 희망도회 청년통장이나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같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제외한 청년도약 계좌나 청년 내일 추행 공제안은 중복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데 군입대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및 퇴사 등의 경우 최대 2년 동안 적립을 중지하는 제도도 마련됐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매우 큰 만큼 신청하는 조건이 어떻게 보면 매우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여나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다른 정책 사업들에 대한 콘텐츠들이 많으니까요. 한 번씩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